태연님은 머리가 뭐가 불편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일단 쇼컷에서 기르는 중인데 지금 일명 거지존이라고 하죠. 네, 거지존. 근데 이쁘게 기르고 싶어서 거지존 탈출. 거지존 탈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얇으신데 숱이 많으세요. 아. 뒤에가. 제가 봤을 때는 이목구비 뚜렷한 거, 얼굴형 자체가 계란형이세요. 굉장히 이렇게 계란형이세요. 제가 미인형이라고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서 웬디도 아니고 웬디랑 똑같이 웬디 발끝 따라가지.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웨이브로 하셨어요? 한때 그 베이비폼에 빠져가지고. 아, 히피폼? 네, 히피폼? 완전 빠글빠글한 듯. 아, 진짜? 그럼 좋네. 아, 그런 의도가 있었네. 애들 너무 이쁘겠다. 아, 저희 애들이요? 응. 아, 아니요. 꼴통이에요? 가장 말 안 듣는 내 살이어가지고. 그렇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첫째가 남자예요. 안 싸워요? 애기 돌소리? 사람 거의 심심한데요? 아, 진짜요? 애 누가 봐요, 지금? 지금 친정 엄마. 아. 탈출한 도망 거네. 네. 그래서 엄마 머리 해드려야지. 어머님 쇼컷이에요? 아니요, 근데 쇼컷을 하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오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 진심으로. 네. 장난, 저 진짜 쇼컷 컨텐츠 한번 찍어보고 싶어. 잘 자르시는 분을 찾아가고. 저 잘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진짜 쇼컷은 잘해요. 찾고 있어요. 그 엄마들 특유의 쇼컷을 하고 네. 싶어 하시는데. 볼륨 빵빵? 네. 저희 매장 오렌지 선생님. 오렌지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핑크로 바꿀 거예요. 아. 일주일 안에 오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무지개색도 해봤습니다. 진짜요? 네. 매니큐어요? 그 약제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어떻게 무지개로 써요? 이빨주로 좁하면 프리즘. 아, 진짜요? 네. 나도. 사진 없어요? 있어요? 이건 남겨둬야지. 와우. 오, 예쁜데요? 이게 3년 전이에요. 아, 그래요? 4명. 4명? 4명을 얘기해. 아, 이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4명 아니에요. 2로? 바로 맞았어요. 와우. 응. 여세는 괜한 선생님 아니었다. 인디가 했던 중간발 레이어도 뺐는데 어때요? 전부 다 훨씬 깔끔한 거. 그렇죠. 일단 색깔 자체를 전체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고, 다음번에 왔을 때 이것보다 기장을 한 1-2cm 더 잘라서 약간 중단발을 이용해서 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 좀 괜찮으세요? 네. 다음 주 정도에 와서 펌하면